자, 그리고 네, 그 리스닝 같이 한번 갈게요. This is an emergency broadcasting system 이라고 돼 있어요. Emergency는 긴급, broadcasting system 방송 시스템. An earthquake, earthquake가 occurred. 자, 일어나다란 뜻이죠, 그죠? 일어나다. 일어나다는 어컨대 중요한 거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나타나다, 사라지다 이런 동사들은 다 일형식 동사야. 일형식 동사란 뜻은 뭐겠어? 바로 수동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was occurred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겠죠, 그죠? The day before yesterday, 그죠? 어제 바로 전날, 그죠? 어제 전날이니까 엊그제가 되겠죠? 엊그제 지진이 발생했어요. Unfortunately, 불행히도 It is still dangerous to go outside as there could be additional small earthquakes라고 돼 있습니다. 뭐이딱 보자마자 우리 가주어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가 진주어가 되겠고요, 됐죠? Go outside. 밖으로 나가는 것은 여전히 위험하다, 여전히, 그죠? As 때 때문에 면사로서처럼만큼 중에 당연히 때문에 뭐 느낌이 오죠, 그죠? 때문에라는 느낌. 왜 밖에 못 나가겠어, 그죠? There is there 아구문이죠? 바로 있다. 에다 could 같이 붙이면 있을 수 있다. 있을 수도 있다가 되고 주어는 여기가 되겠죠, 그죠? 예, additional small earthquake 추가 여진, 작은 여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는 건 여전히 위험하다. If 만약에 you are in the building, 그죠? 너가 빌딩에 있대요. 그죠? 빌딩 있으면 위험해요, 지진 나면. Building when the shaking starts 라고 돼 있습니다. 너가 빌딩에 있대요. 뭐할 때? Shaking, 흔들리는 것이 시작할 때. 그러면 stay. 바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머물러라. 밖에 나오지 말고 stay 해라. Where you are. 자, 이게 동사니까 바로 뒤에 있는 건 명사절이겠죠, 그죠? 그래서 명사절인데 의문사로 시작하는 걸 간접 운문이라고 부르고 그거는 의, 주, 동, 요게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너가 있는 곳에 머물러라. 근데 이거 사실은 조금 까다로운 문법이긴 한데 이게 사실 곳으로 해석되잖아요. 굉장히 독특해요. 얘는 왜냐면 원래 명사절일 때 외우는 어디지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어디지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데 얘는 곳으로 해석한 겁니다. 그왜 그런지 여기 써 있진 않은데 왜 그런지 이유는 앞에 원래 the place라는 예, 이 명사가 생략돼 있어요. 예, 선행사가 생략돼 있습니다. 하이, 선행사 생략된 관계부사 이거 이번에 토평 2학년 문법이긴 한데 설마 이런 건안 나오겠죠? 그다음에 머물러, 그다음에 protect 보호해 너의 자신을 뭐에 의해서 Staying away from. 자, stay away from은 뭐뭐로부터 떨어지다 라는 겁니다. 자, by가 전치사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ing 보시고 바로 멀리 떨어지는 것에 의하여. 자, 그래서 window 창문과 떨어지는 것에 의하여 너의 자신을 보호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 근처에 있으면 그 건물이 비틀리면서 창문이 깨지면서 너한테 파편이 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번더 조심할게. cover 가려라 너의 헤드. 너의 헤드랑 목을 가려래. with 뭐뭐로 your arms 너의 팔로. and wait 기다려라 until shaking stop 그죠? shaking stop 할 때까지 기다려라. 어때요? 할수 있겠죠, 그죠? 예. 많이 어렵진 않아요. do not run out of building 그죠? run out 하면은 빠져나오다. of building out of가 from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뛰어나오지 마. building으로부터 during earthquake. 얼스케이크 중간에 뛰어나오지 마라.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건물이 뒤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문 같은 거에 끼일 수가 있어요. 문이 안 열려요, 사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줄 조언은 use fresh light. 그 fresh light 사용을 해요. instead of turning right of the building on. 자, instead of 하면은 뭐뭐 대신에란 뜻이겠죠? 뭐뭐 대신에도 대신에 뭐 대신에? 그 turning on입니다, 그죠? of가 전사니까 당연히 ing 오는 거 봤고, 그래서 turn on 하면 켜다죠, 그죠? right of the building, 빌딩의 불들을 켜는 것 대신에 flashlight 손전등 같은 걸 사용해라라고 돼 있는 겁니다. 어때요? 그 왜냐면은 불을 켜게 되면 합선이라서 다 터진다, 그죠? 그다음에 if there is a fire, 자 if 봤고요, there is 있다, 뭐가 fire 불이 있다면 put it out, 그죠? put out 하면은 이제 끄다인데. 이 시, 대명사니까 항상 사이에 와야 되는 건될 겁니다. Put out it 이러면 안 돼. Put it out with a fire extinguisher. 그죠? Fire extinguisher 이게 소화기죠, 그죠? 소화기로 좀 꺼라. 이렇게 됐죠, 그죠? Do not use, 사용하지 마. 텔레폰, 뭐야? 잉? 핸드폰 사용하지 말래요. Or cell phone. 그죠? Except for, 그러면 뭐뭐를
를 제외로 하고 라는 겁니다. 역시 전치사니까 ing. reporting 뭔가 그 보고하다죠. 보고하는 것. injury or fire 그죠? 부상이나 불을 보고하는 것을 제외할 때 빼고는 핸드폰 사용하라 말라? 사용하지 말라 라고 돼 있죠. 그죠? 왜 하지 말라는 거지? This is very important. 아, 이게 매우 중요하대요. 그죠? 이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뒤에 나오는데 이 나오는 이유가 좀 웃깁니다. Serious emergencies. 중대한 그 긴급사항들이 must be attended to first. 자, attend가 처리하다. 원래는 이제 참석하다인데 처리하다로 해볼게요. 그래서 처리, B plus PP, 처리되어야 한다. To first. 먼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이머전시가 먼저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 사용을 자제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죠? 텔레폰 라인, 그죠? 전화선은 will be limited, be limited. limit도 역시 제한하다니까 be limited는 제한되다죠. 그래서 will까지 붙여서 제한될 것이야 for 뭘 위해서? 다시 말하지만 수동태 뒤에는 명사 안 오고 이렇게 전사 온 거 맞죠? 그죠? emergency use only, 그죠? 긴급 상황을 사용하는 데만 사용되도록 저거 뭐야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The damage 그 damage는 will be reduced greatly. 자, 그 damage는 will be reduced B plus P 수동태 계속 나오네. 그래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 reduce라고 하면 감소시키다잖아요. 그래서 아마 B plus PP로 쓰면 감소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greatly 엄청나게 if we tried to follow this safety rule 우리가 노력한다면 뭘로 이렇게 try 다음에 to면 노력하다는 거 알죠? ing면 시도하다고 이 안전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데미지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다음 가죠. 아, 다음 가기 전에 이거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지금 그 지진이 났고요 엊그제. 그래서 밖에 나가는 게 위험해요. 그래서 지진에 대비한 그 이제 대응책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대응책을 설명을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밖에 나가지 말고, 그죠? 나갔다면 빌딩 아니라면 너가 그 가만히 있는 곳에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팔과 다리를 가리고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죠. 그죠? 여기서 나올 만한 건 문법 말고는 B 플러스 PP랑 ING 나오는 거 요 정도 말고는 나올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정도만 좀 알아보시면 되겠죠. 나머지 건 그렇게 크게 할 일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자, 다음 장. Hello everyone, I'm working at fire station in this town 이라고 돼 있어요. 안녕 여러분, I'm working at 난 일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fire station 바로 저기 뭐야 소방서에서 in this town 이 마을에 그죠? today 오늘날 be going to 할 거야 tell 너에게 말할 거야 some of rules 그죠? 몇 가지 규칙들 about fire safety 그죠? 불의 안전에 대한 몇 가지 규칙을 말해줄 거야 라고 됐습니다. 자, 첫 번째 when a fire breaks out 자 break out 이란 단어 꼭 알아둬야 돼. 발생하다 터지다 이런 뜻이죠. 그죠? 예, 그래서 불이 터지면 set off 하면은 그 뭐지? 그 울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울려 뭘? fire alarm 맨 처음에 해야 될 건 fire alarm을 울리면 되겠죠. 그죠? 예, fire alarm 그래서 fire alarm을 울려라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and turn off 꺼라 뭘? 모든 전기를 꺼라 그죠? 자,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은 fire alarm 켜라 두 번째는 전기를 꺼라 됐죠? then try to 아까도 말했지만 try to랑 try ing는 try to는 노력하다 put out the fire 자 아까도 말했지만 put out이에요 지금 되게 애매합니다 얘는 set off 이게 알람을 울리다 turn off 끄다 put out 이게 불을 끄다 그러니까 요거는 불이 아니고 전기를 끈다고 얘는 이제 그 뭐죠? 불 같은 걸 소화하다죠, 그죠? 예, put out 됐죠? fire를 with fire extinguisher로 한번 해보려고 해봐라, 노력해봐라. But if you don't think you can handle it, 자, 너가 생각하는데 뭐 할 수 있다고? You can handle it. 그것을 다룰 수 있다고. 그것은 당연히 fire겠죠? 불을 끌 수 없다고 생각되면 leave the building. 빨리 떠나래.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됐죠? 한번 해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도망가래. 됐죠? Use the fire escape. 자, fire escape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저기 비상탈출구겠죠? 그죠? 비상탈출구. Nearest to the exit. 그죠? 그래서 exit. 비상구의 nearest. 가장 가까운 fire escape를 사용해라. 라고 되어있죠? 그죠? 비상탈출하기 위한 이걸 사용해라. You should not. 이죠 그죠 하면 안돼
use 사용하면 안 돼. elevator를. elevator 사용은 안 됩니다. 왜냐면 because you might get stuck. 자, stick 자체가 달라붙다고 그거의 PP형인 stuck은 바로 뭐뭐에 끼이다 이런 거죠. 그죠? get stuck. 끼인데 어디에? in it 그 안에. 그 안은 당연히 엘리베이터를 보고 말하겠죠. 엘리베이터에 끼일 수가 있대요. 여기 get stuck 좀 조심해요. to avoid smoke. 자, 이번엔 연기를 피하기 위해서 lower your body. 자, 이게 동사야. low가 낮다. 그래, 낮은이죠. 그죠? 그래서 lower는 lower는 낮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뭘 낮춰라? your body. 너의 몸을 낮추래. 그리고 cover. 덮으래. your mouth and nose를 with wet towel. 그죠? 어. finally 마지막으로 move quickly. 빨리 움직이래. to the opposite side of the building. away from the fire. 자, move away라 그러면 멀리 떨어져라 이런 겁니다. 어디로 떨어지라는 건요? opposite side. 요게 중요하죠. 이번에 반대 방향이죠. 그죠? 불의 반대 방향. 건물에서 불이 나고 있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라. 너무 당연하죠. 그죠? Please keep this rule in mind. keep in mind 이러면 명심하다 라는 뜻이죠. 그죠? 이 규칙들을 명심해. 그리고 follow them 그것들을 따라 by emergency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이 them 밑줄 쳐놓고 이거가 가르치는 걸 찾아 쓰시오 라고 돼 있으면 1번 알람 울려, 2번 전기 꺼, 3번 한번 꺼보려고 노력을 해. 그죠? 4번 빨리 도망쳐. 그죠? 그 다음에 5번 너의 몸을 낮추고 cover your mouth에, 6번 불이 나는 반대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여. 이렇게 6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했지만 단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단어 문제. 뭐 breakout이라는 단어, setup라고 하는 단어, turnoff라고 하는 단어, put out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거. put off는 뜻이 옷을 벗다야. put off 옷을 벗다 또는 미루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nearest 가장 가까운하고 farthest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가장 먼 요런 거. 그 다음에 get stuck 같은 거, 갇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lower랑 higher 이런 거. 그죠? 높여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뭐 여기 opposite 요 단어. 그죠? 반대 방향하고 같은 방향 same 하고 요거 요런 거 좀 보시면 될 겁니다. 됐죠? 다음 가죠. Congratulations on writing contest. 그죠? 축하해 on writing winning 이긴 것을. 여기서 이제 상을 타다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 전치사 있으니까 ing 봤죠? 그래서 이 콘테스트에서 상을 탄 걸 축하해, 고마워. I still can't believe I won. 내가 믿을 수가 없대. 내가 이겼다고. 즉 여기 상을 탔다는 걸 믿을 수가 없대요. What kind of robot did you make? 자, 이만큼이 한 번의 의문사죠. 어떤 종류의 로봇을 did you make? 만들었니? 나는 만들었어요. 로봇을. 됐나 왔네. 앞에 명사 있으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인데 그 뒤에 동사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읽어요. 책들을. For blind people. 그죠? 이 눈먼 사람들을 위해서 책들을 읽어주는 로봇을 만들어냈대요. 됐죠? Wow, it will be very helpful. 그죠? For people who cannot see but want to read books 라고 돼 있네요. 글쎄요, 여기 있는 거 이슨 아마 진주어가조로 보시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냥 앞에 있는 그냥 이슬로 봅니다. 바로 이 로봇. 로봇이 will very helpful. 매우 도움이 될 거래요. For people. 누구를 위해서? 자, 후 볼게요. 앞에 명사 있으니까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동사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그래서 볼 순 없지만 want to read 읽고 싶은 뭘 책을. 자, 당연히 want랑 see 병렬 이 정도는 보시면 되겠죠. 그죠? I think so. so 조심해야죠. 그렇게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요거라고 생각해. I want to be a robot scientist. 나는 되고 싶었대요. 누가? 로봇 사이언티스트가. 누구 얘기야? 보이 얘기야. 됐죠? 보이 얘기. 그죠? 보이 얘기. 그러니까 보이가 사이언티스트가 된 거예요. 역시 여자 따윈 되지 않죠. 그죠? 나는 enjoy the creative process. 나는 이 creative은 창조적인 과정을 굉장히 즐겼어. That's cool. 간지 쩔어. What do you think? 그죠? What do you think? 조심하셔야 돼요. What do you think? 그 다음에 I like. 이건 사실은 do you think? 이거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do you think가 이 흐가 이끄는 간접문은 의문사가 문드로 나갑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거는 원래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What robot scientist are like. 아니다, 원래는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What are robot scientists
like 이렇게 썼어요. 이거랑 이 의문문이랑 do you think 이거랑 두 개 더했어. 이거 두 개 더하면 do you think 에다가 원래는 what의 주 로봇 사이언티스트 동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do you think, do you 그 guess, do you believe 같은 경우에는 이 의문사가 먼저 앞으로 나온다라는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로봇 사이언티스트 are like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what is like, what A is like, A는 어떠니 라는 표현도 아셔야 되죠. 그죠? A는 어떠니. 그래서 여기 how 쓰지 않는 게 우선 핵심으로 나오고 여기 like라는 동사, 아니 동사란다. 이 전치사 쓸 수 있는 게 또 역시 핵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 꼭 어수 남기고 해주셔야 돼요. 어순. 그죠? what 나오고 do you think 나오고 의, 아니 의주동이란다. 주동 이렇게 나오니까요. 게다가 like라는 동사까지 보셔야 돼요. 영장 나오니까 조심하도록 할게요. 됐죠? It seems to me. 자, it seems to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해석되죠? 나에겐 뭐뭐인 것 같다. 뭐 they are imaginative people. 그들이 매우 창의적인 사람인 것 같다. 상상력이 있는 사람인 것 같다. They enjoy. 그들은 즐겨. Making new thing. enjoy 다음엔 ing 오는 거 알죠? 그죠? 투부정사 오면 안 돼. 버킹 메가패스에서도 이미 봤어요. I see. 알겠어. Well, I bet you. bet you 라고 그러면 내기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기할래? 내기? 내기? 즉 내 말이 확신하다는 거죠. 나는 확신했는데 you will become a great robot scientist가 될 거래. one day 언젠가는 and make incredible robots 라고 돼 있죠. 그죠? make는 역시 요거랑 병렬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다. 이거랑 병렬이 아니고 요거랑 병렬이죠. 너가 만들 거라는 거죠. thank you for saying so. 그렇게죠. 그렇게가 말하는 건 바로 앞 문장. 그죠?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Your word encourage me a lot. 나를 엄청 많이 격려하고 있어. 됐죠? 역시 여자가 격려해주면 다 신나는가 봐. 자, 그래서 요거는 뭐뭐 나올까? 뭐죠? 우선 뭐 네, 내용일치 문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눈 먼 사람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이거를 만들었고 로봇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로봇 과학자를 보고 이매지네이티브 바로 창조 창의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도 보시면 되겠고 내용은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는 사실 진짜 정말 더럽게 어려운 요게 있기 때문에 그죠? 요거 What do you think robot science are like? 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문법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진짜 더럽게 중요해요 이거는. 네, 조심하도록 합시다. 이거 보시고 나면 이제 나머지 짜잘 문법이 나오는데 뭐 관계대명사 주격일 때는 리드에 S 붙이는 이유가 여기 로봇이 단수라서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인조이 다음에 ingo는 요런 찌질이 같은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I bet 이 bet이라고 해석되는 요 동사 뜻이 확신하다라고 해석되는 요거 좀 보시든지 아니면 뭐 전사 다음에 ingo는 요런 찌질한 문법 요런 거 좀 보시든가 결론은 얘가 나오니까 조심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다음 자 looking back on history you will realize that many creative people had one thing in commo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자, ing 나오고 쉼표 첫 질문부터 세컨하죠. 그죠? ing 쉼표 바로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때 때문에 면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저기 뭐죠?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때문에 면서 너는 깨달을 거야. 뭘 깨달아? many creative people 한 사람들이 가졌다는 걸 one thing 하나의 것을 in common 바로 공통적으로 가졌다는 걸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 때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바로 the passion. passion은 열정이죠. 열정은 열정인데 어떤 열정? to keep keep 하면은 바로 계속하다 유지하다죠. 당연히 ing 계속 질문하는 열정이 되겠습니다. 명사 뒤이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이라 할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계속 질문할 열정으로 보시면 돼요. keep 다음에 ing 나오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니까 그것도 역시 알아두시고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had a lot of curiosity.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바로 curiosity, 바로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바로 이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 라고 하는 거야. And asked, 물어봤어요. 많은 질문들을 월드에 대해서 around him,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는 물었어요. 그의 선생님한테 너무 많은 질문들을. 그래서 아이작 뉴튼 이 문장이 여기까지 끝이구나. 예, 그, 이 누구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많은 걸 물어봤나 봐요. 그죠? 예. 다음에 because Isaac Newton had curiosity. 아이작 뉴턴이 호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he 아이작 뉴턴이죠. could find 발견할 수도 있었대요. a law of universal gravity. 그죠? 법칙은 법칙인데 universal 공통적인 gravity 중력의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대요. when 뭐 할 때 he saw falling apple. 그죠? 떨어지는 사과를 봤을 때라고 해석이 될게 된다. 떨어진 사과를 봤을 때 아 이걸 깨달을 수 있었다. 왜? curiosity 됐죠? he 당연히 뉴턴이겠죠. 뉴턴은 wondered 궁금했대요. 자 동사 다음에 wh 나왔으면 당연히 명사절 명사절인데 wh 의문사로 시작하는 거는 간접문 간접문에서 중요한 건 의주동 의주동 자 요거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의주동 중에서도 everything으로 주어가 나오고 있죠. everything 모든 것은 단수야 복수야 단수라는 거 falls to the ground 그죠? 땅으로 모든 것이 왜 떨어지는지를 궁금했대요. and kept 그리고 이렇게 병렬 보시면 되죠. 그죠? 유지했대 ing 물어보는 걸 questions를 throughout his life 그의 삶을 통틀어라고 해석됩니다. 이거 through로 보고 통해서 이러면 안 돼. throughout은 통틀어 됐죠? 그래서 kept가 나온 건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랑 병렬 그 다음 keep 다음에 ing 나오는 거는 아까도 봤었죠. 그죠? 여기서도 봤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다. It seems that 뭐뭐처럼 보인다. Having curiosity and asking questions. 오호이 여기까지가 주어네. 이 대절 안에 주어죠. 그죠?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는 것과 질문들을 묻는 것. 이렇게 해서 두 개야.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이제 아니죠. 중요하대. In becoming creative. 그죠? 창의적이 되는데. 뭐뭐 하는데 라고 해석될 때 in이에요. 이거 그래서 전사 다음에 ing 오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창의적이 되는데 매우 중요하대. curiosity를 가지는 것과 질문을 묻는 것. 자 그래서 여기가 빈칸이 나오겠죠. 이따가 보시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니까 질문하고 호기심 가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빈칸 나온다는 거 꼭 알아두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어차피 curiosity 이거랑 이제 question 요거 두 개 이제 뭐지? 서술형으로 쓰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아마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음 보죠. 자, Mr. Larson, 라이슨 맞죠, 그죠? Thank you for letting us interview to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hanks for 하면 고마워요. for가 전치사니까 전사 다음에는 ing인데 그 ing 붙은 동사 바로 let이라는 사역 동사니까 목적 다음에 목적 보어로 동사 원형 오는 것까지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오늘 너를 인터뷰하게 해줘서 고마워. You're welcome. 천만에요. Could you tell 말해줄 수 있니 우리에게 뭐에 대해서 accident? 사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니? In detail, 상세하게, 자세하게 I was hiking, 나는 하이킹하고 있었어요 By myself, by oneself 하시면은 혼자서 라는 뜻입니다 혼자 하이킹을 하고 있었어요 At the time, 그때 당시에 During the hike, 자, 하이킹 하고 있는 동안이라고 해석되죠 For가 나오면 뒤가 숫자가 나오고 이렇게 문자가 나오면 During을 쓰는 게 맞습니다 됐죠? 하고 있는 동안 I accidentally fall, 그죠? Accidentally, 우연이라는 거 알아야 돼 우연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용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fell 떨어졌대요 from the cliff 클리프 절벽이죠 절벽으로부터 떨어졌대 그리고 my right arm 내 오른팔이 got stuck 우리 아까도 봤네요 got stuck 그죠? 끼다 라고 해석되는 거 그죠? 스틱이 붙다니까 붙여지다 끼었어요 between heavy rocks 그죠? 아주 이게 떨어지다 보니까 무거운 돌 사이에 내 팔이 껴버렸대요 됐죠요? oh you must have been frightened 자 요거 좀 많이 중요하겠죠? must가 해야 한다라는 뜻 말고도 100%의 추측을 나타내는 뜻 바로 뭐더라? 틀림없다 자 틀림없다로 해석되는 겁니다 이유는 뒤에 비동사가 있기 때문인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틀림없다가 조동사야 그럼 조동사 다음에는 항상 뭐가 온다?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자리에다가 그때 당시에 두려웠겠구나 라고 쓰는 과거를 쓰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된다? have 플러스 pp를 써야 된다 그래서 have 플러스 pp를 쓰긴 했는데 프라이튼 이거 자체가 바로 감정동사다 감정동사 놀라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동사는 사람이면 아닌지 사람이면 이디 익? 아니죠 사물이면 ing 사람이면 ed 쓰죠 그죠? 그래서 여기 you 주어가 you니까 ed를 써야 돼 그래서 b 플러스 pp 요렇게 온거 must have been frightened 굉장히 중요하죠 영작 꼭 할 줄 알아야 돼요 놀랐으면 틀림없구나 응 난 그랬어 하지만 but I tried to remain calm 자 요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이거죠 그죠? remain calm 침착함을 유지하다 라고 하는 거 rather than to panic 자 여기 to 부정사가 나온 이유는
그렇죠.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2가 병렬이에요. rather than도 병렬로 보셔야 됩니다. 뭐뭐라기보다는 이라고 해석되죠. I took, 꺼냈어요. All my things, 모든 것들. Out of my bags, 그죠? 내 가방으로부터. 그리고 thought, 생각했대요. 뭐에 대해서? How I could use it to survive 라고 돼 있네요. 왜 이렇게 기니 얘는. 에휴, 다 날려버려. 그죠? 그래서 다 꺼냈대. Out of, 아까 from이라고 똑같은 거 봤었죠? 그죠? 내 가방으로부터 모든 걸 꺼내고 생각했대. About이 전치사니까 그 뒤에 나온 이건 명사절이 되는데, 명사절인데 의문사로 시작하는 명사절을 간접 운문이라고 하고, 이 정도 이제 암기할 것 같다. 그죠? 간접 의문은 의, 주, 동,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지, to survive.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라고 됐습니다. 근데 앞만 봐도 여기는 it이 all my things 아니에요? 그래서 난 them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여기 it을 써놨어요. 그래서 이거 잘 모르겠어요. 왜 it을 썼는지는. 시간이 되면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I recorded, 난 녹음했어요. 내 스스로를. 스스로 쓴 이유가 주어랑 목적어 같을 때 스스로 셀프 쓰는 거 알죠? 그죠? With a camcorder. 캠코더로 녹화를 했대요. 그죠? This가 가리키는 캠코더로 녹화한 전 문장이겠죠? Help 딱 보자마자 준사역 동사라서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어로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온다는 거. 그죠? 내가 deal with, 다루는 걸 도와줬대. The reality. 자, reality라 그러면은 현실성이죠? My situation. 그래서 내 상황의 현실감을 다루게 도와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으아 이건 꿈이야 이러지 않고 그냥 아 이건 현실이야 빨리 해야 되겠어 이렇게 다루도록 도와줬대요. 자, 그 다음 문장 꽤나 중요합니다. The way you react to emergency is very impressive 라고 돼 있어요. The way가 명사, 명사 다음에 주동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명사가 바로 how네요.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됐을까요? 왠지? 그렇지. how가 생략됐을 것 같은 느낌은 혹시 안 들면 어쩔 수가 없네요. 그죠? 근데 the way랑 how는 함께 쓸 수 없어요. 그래서 how는 꼭 생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그 emergency에 대응하는 방법, 이게 주어죠. 그래서 is은 very impressive, 감명 깊구나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명주동이 나오는 경우는 그냥 영작, 즉 이거 순서 배열로 주는 경우가 제일 많으니까 꼭 알아둘게요. but 하지만 cutting off one's arm, 그죠? cutting off, 여기가 주어겠죠. 한 사람의 팔을 자르는 것입니다. 어이구,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가 되겠죠. 그죠? seems like, s 붙여야죠. a very hard decision to make, 그죠? 하기에, 그죠? 만들기에 어려운 결정인 것처럼 보인다 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How did you make such a decision? 어떻게 이런 decision을 만들었나요? 라고 했을 때 search 다음에 어 나오는 거 조용해. 어 search 안 돼요. 됐죠? 그래서 search a decision을 만들었니. 즉 여기 나온 이런 결정은 바로 여기에 있는 팔을 자르는 거겠죠? cutting off one's arm. 됐죠? I knew that I wouldn't be able to use my right arm anymore. 됐죠? 나는 깨달았대. that 나왔으니까 앞에 동사 있으니까 이렇게 자르시고 내가 wouldn't be 뭐 할 수 없을 거 아니 여기가 할 수 있다 것이나 할 수 없을 것이다 use 사용할 수 없을 거래. 내 오른쪽 팔을 anymore 더 이상 사용하지 없을 거래요. 왜냐하면 it was stuck. 다시 말하면 was stuck. 아까 가스톡 봤죠? 그죠? 껴있다 for 127 hour 동안 껴있었기 때문에 I cannot say. 나는 말할 수가 없대요. then nothing 앞에 동사 이렇게 볼게요. It wasn't painful. 자, 역시 이시 가르키는 건 가주어가 되겠고 진주어 같이 볼게요. To cut off. 자르는 거. 내 팔을. By myself. 아까도 말했죠. 이거 혼자라고 해석되는 거. 혼자 내 팔을 자르는 건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즉 존나 아팠다 라고 되는 거죠. 하지만 나는 구했어요. 내 삶을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so 이거 그렇게 되게 많이 나오네요. so. 그렇죠. 그렇게 가르치는 건 to cut off my arm. 그죠? 내 팔을 자름으로써. 자, by가 전사니까 뒤에 ing 온 것도 역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 보죠. 자, Eureka moment죠. 그죠? 자, 이거는 뭐 거의 나오는 겁니다. Eureka moment often occur when person feels stuck 이라고 돼 있어요. 우선 여기서 봐야 될 건 occur입니다. occur. 이게 일어나다 발생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야, 이게 뭐냐 바로 일형식 동사라는 게 중요하죠. 그죠? 자, 여기 보시니까 자동차로 수동태를 사용할 수 없다 이거 나오죠. 그죠? 자, 이거는 is occurred 요거 쓰지 못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돼요. 발생된다 이렇게 해도 왠지 막 말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뭐 할 때 when people feel stuck. 자, stuck 이라고 하는 거는 꼼짝 못하다 라고 하는 그냥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냥 이거 자체를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feeling stuck. 자, stuck 아까 이게 그
못 움직이다 이런 거죠, 그죠? 꼼짝 못하다. 자, 꼼짝 못할 때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게 주어겠죠, 그죠? Simply 의미한다. 자, 당연히 이게 동명사 주어니까 당연히 단순과 알죠? 그래서 S 붙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민 다음에 did nothing가 당연히 명사절 보실게요. 자, 그래서 이 꼼짝 못하는 기분이 드는 것은 단순히 의미한다. 뭘? The degree of difficulty of problem A of B of C죠, 그죠? 문제의 어려움의 정도가 is beyond, 넘어서 있다는 거. being solved. 자, beyond가 전치사니까 그 다음에 동명사인 ing 오는 것은 괜찮은데 being solved 이거 딱 한 번 나오거든요. 이거 좀 외워둬요. 풀리는 것, 그죠? 예. 수동태라는 거. 그래서 수동태 풀다가 아니고 풀리는 것을 훨씬 넘어서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이거 좀 많이 중요하다. 자, but 하지만 situation 그 상황이죠. 어디에 대한 상황? difficult situation, 그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솔루션이네요. 미안해요. 해결책은 can come to us, 우리에게 올 수 있대요. when we control the control our emotion, 우리의 이모션을 조절할 때. 당연히 여기 이게 해결책이니까 당연히 빈칸 나온다는 거 조심합시다. 자, How can we control emotion? 어떻게 우리가 이모션을 조절할 수 있을까? Answer is surprisingly simple하다. 바로 뭐에 의해서? By thinking about them. 자, 의해서 전치사 봤죠, 그죠? 그 다음에 동명사 왔어. About them,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자, 그것들이 라는 건 당연히 여기 있는 difficult situation이에요, 그죠?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단순히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나왔네요. 자, 물론 아까 말했듯이 이것도 빈칸 나올 수 있지만 그거의 답이죠? 요것도 역시 빈칸 나올 수 있다, 조심할게요. 자, our brain, 우리의 뇌들은 has network,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대요. of rational part, 그죠? rational이라고 하면 이성적이고 part 부분이죠. 이성적인 부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대. 자, 이거 centered 딱 보자마자 PPA 느낌이 막 물씬 나죠. 왜죠? 뒤에 전사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집중된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집중된 네트워크의 이성적인 네트워크 부분의 part를 가지고 있대요. 어디에? prefrontal cortex라고 해서 전전두엽이라고 불리죠, 그죠? pre가 전, pron이 전탈 두엽, 그죠? 전전두엽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이성적인 부분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대요. 자, 전전두엽이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이마 쪽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것은 allow, allow 보자마자 5형식 봐야죠. 5형식 볼게요. allow a 투부정사 요거 나온다는 거, 그죠? 그것은 허락한다. 이건 전전두엽에 있는 rational part예요. 됐죠? rational part는 허락한다. 우리가 생각하게, 신중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allow 다음에 이렇게 to 나오는 거 이거 좀 꼭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We can try. 우리는 try 할 수 있어. try to 노력할 수 있어. figure out 알아차리려고 노력할 수 있어요. What we feel. 자, what인지 대신지 물어보는 문제는 지겹도록 봤죠, 그죠? 뒷문장이 불완벽하니까 what 봤죠? And why we feel that way. 왜 그렇게 느끼는지, 그런 방식으로 느끼는지를 알라고 노력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 왜 이렇게 기말고사 준비하는 게 거지 같지? 이러면 거기에 대한 걸 왜 그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뭐 여기 부분은 여기가 동사니까 동사 뒤에 나오는 요 WH로 시작하는 요 명사절들을 뭐라 그래? 명사절인데 이렇게 의문사로 시작하는 것들을 간접 의문이라고 하죠. 간접 의문은 뭐가 중요하다? 의주동. 의주동. 이게 중요하다는 거. 됐죠? Moreover. 허허이. 오랜만에 나오는 접속사죠, 그죠? 바로 더욱이입니다. 게다가 더욱이. In addition. 그죠? 추가로. 또는 뭐 furthermore. 다 같죠, 그죠? 더욱이 추가로 the cells of prefrontal cortex, 그죠? 전전두엽의 세포들을. 자, 중요하죠? 주어가 cells예요. 전사 플러스 명사 빼고 나면, 그죠? cells가 복수라서 아 쓰는 겁니다. 이즈님 전전두엽 단수예요. 이거 낚이지 마시고. are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밖에 없다죠, 그죠? 자, 문제는 여기 있는 flexible이라는 단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flexible, 유연한이란 단어입니다. 이거 빈칸, 진짜 빈칸 단어 엄청 나온다. flexible. 그 요새 유행하는 면도기죠? 면도기인데 이렇게 막 flexible이 달려서 유연하게 뭐 이러면서 막 질렛 이렇게 해서 여기 볼 달려서 막 이렇게 꺾여서 돌아가는 거 있어. 혹해서 사봤는데 별로 안 좋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너무 유연해서 they can process, 그들은
처리할 수 있어요. Whatever, ever부터 쓰니까 든지죠. 뭐든지. 근데 kind가 무슨 종류든지, 데이터의 무슨 종류든지. They are told. 자, are told 조심할게요. be plus pp니까 수동태인데 tell이 말하다니까 누가 말을 하면 나는 들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하라고 들은, 그죠? 하라고 들은 어떤 종류의 데이터든지 프로세스 할 수가 있다. 왜?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상당히 중요하죠. 사실은 여기를 영작으로 내버리면 뭐 엄청 까다롭지 않을까요? 우선 so that, 아니, 우선 아 이거 is 아니고 are 쓰는 거 하나 있고, so that 하나 있고, flexible도 있고, 그 다음에 whatever에다가, 사실은 이게 동사 뒤라서 그 간접 의문이긴 한데 의문사가 개기로 여기 봐, whatever kind of data 여기까지가 의문사예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인데 주어 동사 나오는 것도 동사 자체가 수동태야. 근데 수동태인데 이것도 알아야죠. tell 말했어요. 누구한테 뭐뭐 하라고. 아직 안 했으니까 하라는 거잖아. 오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A is told to 부정사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 to 부정사 나온 거거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영장 나오면 진짜 환장할 겁니다. 좀 화이팅 합시다. 알겠죠? 요거는 좀 많이 어렵네요. 다음 When our attention shift, 그죠? 우리의 주의가 전환이 됐을 때 이 저기 뭐죠? 세포들은 change 바꾼대요. 그들의 포커스를 포커스 또한 바꾼대요. 자, 또한이 되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들어갈 위치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위에 more over가 있으니까 당연히 전체로 봐서 순서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the result 그 결과는 뭐다고 prefrontal cortex가 let 해브 메이크 사역동사 사역동사의 특징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동사원형 여기 있네요. 그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analyze 분석하게 한다는 거죠. any type of problem from away from any angle 어떤 각도에서든지 어떤 문제의 종류를 분석하게 한다는 게 바로 결과가 됩니다. 됐죠? 초점을 여기저기로 바꿔주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유레카 아니구나. 뒤에 하나 더 있네요. 좀 더 보죠. 자, instead of 뭐뭐 대신입니다. of가 전사니까 뒤에 동명사 온 건 아마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respond to 뭐뭐에 대응하다. our emotion 우리의 감정에 대응하는 거 대신에 우리는 can concentrate. 자, 요 단어 중요하죠. 바로 집중할 수 있어요. things 것들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로 then 나왔어요. 앞에 명사 있으니까 관계대명사인데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당연히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help 보자마자 준사역 보고 바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동사원형 또는 투부정사 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솔루션을 떠오르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모션에 있었던 집중력이 전전두엽에 있는 그 뇌세포들이 다 문제 해결책 쪽으로 그 시선을 옮겨요. 그래서 또 다른 해결책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즉 이거는 문제 자체에 집중해라,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게 주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맨 마지막에 this help us 우리가 하도록 돕는다. 뭐 하도록 도와? help 준사역동사니까 아까 했던 말 똑같이 또 가면 바로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동사원형 또는 투부정사 올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this가 가리키는 건 요거 감정에 반응하는 대신 우리가 해결책을 찾아내는데 도움을 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우리가 creative 해지고 and get 역시 이거랑 병렬이죠. 그죠? 동사 원형 또는 투부정사 와야 된다. about the problem in a new way 새로운 방법으로 생각하는 것을 돕는다 라고 됐습니다. 이 굉장히 좋은 문장이죠. 굉장히 좋은 문장이고 상당히 길이도 한 번에 내기도 되게 좋고 문법적인 상황도 진짜 많고 그죠? 예, 그리고 순서 문제 내기도 굉장히 좋아요. 원인과 결과로 쭉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순서 문제 또는 들어갈 위치 같은 그런 문제로 내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까 살짝 말했지만 단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내게 되면 뭐 좋다 나쁘다를 넘어가서 뭐 생각하게 한다, 집중하게 된다, 옮긴다 뭐 이런 단어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그 전장에 있었던 그거 있잖아요. 되게 길고 어려운 그 you are told to do 뭐 요거 요지문 whatever 이거 영장 나오면 진짜 환장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보시고 다음과에서는 리스닝만 보도록 합시다. 수고. 짜잔, 바로 뒤에다가 이어서 찍는 방법을 터득했어요. 자, 그럼 바로 볼까요? 7과의 리스닝이죠. 같이 보죠.
Nice picture. Where did you get them? 뭐 좀 쉽죠, 그죠? 좋은 사진이야. 어디서 났니? 그죠? My friend in New Zealand. 그죠? 내 친구는 친구인데 어디 있는? New Zealand에 있는 친구가 sent 보내줘서 나에게 some photo of his country죠. His country니까 당연히 New Zealand. 그죠? 자, 이게 가장 중요하죠. 뭘로 유명하니?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알 수 있지만. What is New Zealand famous for? 설마 이거 어려워할 어린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뉴질랜드는 뭘로 유명하니? 그랬더니 It is famous for 뭐로 유명하다? Sheep, 양과 cows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생님 왜 sheep에는 S 안 붙었어요? 자, 중학교 때 배우는 건데 양은 복수형도 sheep입니다. 그죠? 이런 문법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Meat. 자, 이건 고기고요. And 이거 다이어리라고 읽히는 건데 이거 유제품입니다. 예, 데일리 아니고 다이어리. Products like milk and cheese가 make-up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makes-up이 아니고 make-up인 이유는 주어가 뭐죠? 바로 meat and products라고 해서 복수죠. 그래서 S 안 붙는 거. Almost 40% of the country's export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거 있죠? 바로 고기와 유제품이 그들의 수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요거 내용 문제로 많이 나와요. That's impressive. 그거 참 impressive. 감명 깊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Oh, look at the picture. 여기 사진 좀 봐봐. 뭐 보시겠죠, 그죠? People look so excited. 자, ED 나온 거 조심하셔야죠. Exciting이랑 excited 차이는 역시 사람 사물로 보시는 게 맞죠, 그죠? 사람일 때는 ED, 사물일 땐 ING, 그래서 people은 사람이니까 ED. 자, right, New Zealand is also famous. 자, also famous 보니까 뭐뭐로 또한 유명하다죠, 그죠? It's also outdoor sports. 그것의 저기 뭐요? 실외 스포츠로. 그러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자연경관 다음에 나와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Cool, but I like this picture most. 이게 가장 좋대요. 원래 좋은 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들어갈 위치는 보시면 되겠고 바로 the mountain이에요, 그죠? Mountain, 그죠? Mountain은 looks very beautiful and peaceful, 그죠? 제일 좋은 거는 결국 자연경관이다. 맨 처음에 소, 그 다음에는 운동경기, 그 다음에 역시 결국은 자연경관으로 간다는 거죠. 자, This is mountain cook이래요. 쿡산이래. 그죠? 쉼표 위치 나왔네요. 그리고 그것은 이란 뜻이죠.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야. It's highest mountain. 가장 높은 산이래요. In New Zealand. 뉴질랜드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글쎄요. 어렵진 않지 않을까? 그죠? 예. 네. 그 다음에 It is famous for. 그것은 유명하대요. 그것의 피크는 피크인데 covered with snow. 그죠? 눈으로 덮여있는 그 피크로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죠? 그리고 여기 covered 나온 건 뒤에 전사만 봐도 pp 써야 되는 건 알죠? 그죠? 덮인. 자, it seems that 뭐뭐처럼 보인다. 뭐처럼 뭐려 country has great natural, natural scenery. scenery는 풍경이죠. 그죠? 그래서 it seems that은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거 하시면 됩니다. 저거 뭐죠? 그 진주어 가져로 푸시는 게 좀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보면 알겠지만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게 육과의 학습 목표 중에 하나래. 그래서 영작하는 거 꼭 하셔야 됩니다. 뭐뭐처럼 보인다라고 돼 있는데 is로 문장 시작한다는 거. 이게 조금 핵심이에요.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거인 것처럼 보인다. 바로 영작하시면 됩니다. I hope I can go there. 내가 거기 가고기를 희망해라고 됐어요. 뭐 어렵진 않지 않나? 그죠? 어디 봅시다. 그래서 뭐뭐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뭐가 멘션도 안 된 게 뭐냐라고 했더니 랭귀지, 익스포티드 프로덕트, 그 다음에 아웃도어 스포츠, 내셔널 시네. 당연히 언어가 안 나왔다는 거 알죠, 그죠? 나머지 거는 하나씩 다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내용 말고 나올 만한 건 잘 없어요. 유명한 게 이제 순서대로 나와 있다는 거. 맨 처음에 쉽카우, 그래서 40%가 그거의 수출품이고, 그 다음에 아웃도어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고, 그 다음에 산으로 덮인 쿡 마운틴을 굉장히 좋아한다 라는 것까지 보시면 뭐 크게 나머지는 볼 거 없겠죠? 다음 장 가죠. 자, I'm 카를로스래요. 예, 카를로스 씨. 그죠? 나는 카를로스 씨인데 I'm 17 years old. 난 17살이야. And I am in my second year. 난 2학년에 있대요. At my San Marino High School. 자, 고등학교 2학년이래요. 그죠? 여러분보다 한 살이 많을지도. 자,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인데 I'd like to. 자, would like to 이거 자체가 want to랑 똑같아. 나는 원해. tell you. 말하기를 원해요. about 뭐에 대해서 three icons of my country. 그죠? 세 가지 아이콘들을 한번 말해주기를 원해.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아이콘이 뭐냐. most of all. 그래서 첫 번째 아이콘이 바로 my country is famous for soccer. 자, 내
그 나라는 is famous for soccer요. 사커만 봐도 왠지 브라질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죠, 그죠? 네, 그래서 브라질 어린이라는 거 느껴볼 수 있어요. 그 다음, many famous soccer players are from my country. 뭐, 이건 쉬우니까 넘어갈게요. 뭐, 우리 동네로부터 왔다. We even won. 우리는 심지어 따본 적이 있대요. 월드컵을 5 times. 다섯 번이나 따봤대요. 뭐, 브라질이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고, 바로 soccer겠죠? 축구로 유명하다. 두 번째, my country is also well known for Amazon. 아마존으로 유명하다. 자, be well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 이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 알죠? 그죠? 잘 알려져 있다. also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첫 번째에 우선 유명한 게 나오고 두 번째로 유명한 거 쓸 때 써야 된다는 건 아마존으로 유명해요. 아마존이란 바로 뭐다? one of most famous forests. 응? 강 아니었어요? 네, forest래요. 그죠? 네, 가장 유명한 이 숲이래요. 근데 여기 one of 있으니까 뭐뭐 중에 하나죠? 그죠? 뭐뭐 중에 하나니까 뭐뭐는 당연히 S 붙여야 된다는 거 됐죠? In the world 가장 유명한 숲이래요. 예, 나도 몰랐네. 아마존은 강인 줄 알았는데. 자, 테어리스 테어라 있다는 거 알죠? Many different types 여러 가지 종류니까 타입에 S 붙여놨죠. Of animal and plants 그죠? Animal과 plants들이 있대요. In the Amazon 아마존 당연히 존나 많겠지. 자, 마지막 거는 역시 last라고 해서 주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하나씩 보셔야 된다. 자, 라스트가 바로 삼바 댄스죠, 그죠? 삼바 댄스 is another thing. 다른 거래요. 됐나 왔네 앞에 명사 있으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인데 뒤에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여기 S 붙은 게 여기 띵이 단수라는 것까지 한 번에 쭉 보셔야 된다. 됐죠? My country를 대표하는 거다. During, 자, during은 동안은 동안인데 while은 주어 동사고 during은 물건이 오죠? 아니, 그 나를 지칭하는 명사가 오고 여기 for가 나오면은 보통은 저거죠? 그 시간의 단위, 그죠? 숫자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people은 enjoy 다음에는 항상 ing 오는 거 알죠? 그죠? 자, enjoy, ing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Dancing day and night 밤새도록 in colorful traditional clothes를 입고요. 엄청나게 추겠죠, 그죠? They are, these are 이것들은 some of icons 우리나라의 아이콘들이다 이렇게 됐죠. My country, what is your famous for? 그죠? What is country your famous for? 너의 나라는 뭘로 유명하니? 라고 돼 있습니다. 됐죠? 아까 봤던 그 너의 나라는 뭘로 유명하니? 요 질문 보시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브라질이고 브라질에서 중요한 거 뭐가 더 가장 중요하니 가장 유명한 거 세 가지를 이제 뽑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축구, 그다음에 아마존, 그다음에 카니발, 삼바 이렇게 있죠, 그죠? 뭐 요렇게 세 개 정도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어나 문법 같은 걸로는 나올 가능성이 조금 적긴 해요. 문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 근데 문제는 저 뭐라 그러나? 저기 저 그 세 가지를 쓰시오 해가지고 요거 저거 저거 이렇게 하나씩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거를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참 중요하겠죠. 다음 페이지. 자, Hey, how are your days going in Seo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How are you? 이러면 어땠니? 넌 어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How are your days going? 그죠? How are you going? 이렇게 하면 어땠니?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됐죠? In Seoul, 서울에서 어디 봅시다. Great. I went to 남산 타워를 어제 갔다 왔어요. The night view was amazing. 그죠? 야경은 정말 놀라웠어. 자, amazed도 역시 감정동사죠, 그죠? 감정동사라서 여기 그 night view는 사물이니까 ing 오는 거. Glad to hear that. 자, glad to hear that. 여기 glad 뭐 하는 걸 들으니 기쁘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you had a good time there. 거기에서 좋은 시간을 가졌던 걸 들어서 기쁘다라고 해석은 되겠죠, 그죠? Where are you planning? 어디로 are planning? 계획하고 있니? 라고 되는데 to go. 자, plan 다음에 to 부정사 나오는 거 됐죠, 그죠? 네, 그래서 네, 바로 어디를 갈 계획을 하고 있니? 라고 해석이 됩니다. 됐죠? Today, well, I want to visit. 난 방문하고 싶어요. Some places. 몇몇 장소를. 엄마, 드디어 where 나왔네. 이번 과의 핵심이죠, 그죠? 자, 앞에 명사 있는데 뒤에 완벽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where, 관계부사 와야 되죠? In which로도 가능하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History of Korea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장소를 방문을 하고 싶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뒤에는 이제 뭐 여기 역사적인 어떤 공간이 나오겠죠. 난 highly. 자, high는 높은 높게 둘 다야. highly 매우예요. 매우 recommend.
추천한다 라고 하는 거, visiting, 방문하는 것을 경복궁을, 그죠? recommend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to 부정사나 ing 둘 다 옵니다. 그죠? 경복궁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해. 경복궁이란 뭐냐? one of the royal places. royal place니까 왕궁 중에 하나죠. 조선 다이내스티에. 역시 one of 보시면 s 붙는 거는 알 수 있어야 돼요. you can see, 너는 볼 수 있어요. special ceremony, ceremony도 볼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 보자. 뭐 여기까지가 하나인가? 그래서 경복 맨 처음에 얘가 어제 갔다 온 건 남산타워고 이제 어디 갈지를 모르는데 추천을 해달라고 했더니 바로 저거 뭐죠? 경복궁을 추천을 해줬다. 됐죠? 다음 보죠. 역시 끝났을 리가 없죠, 그죠? 자, what types of ceremony, 그죠? 어떤 종류의 ceremony인데 그때 ceremony for changing of the police guard, 그죠? 이거 알고 있을 겁니다. 경비대들의 changing을 위한 ceremony야. 그들의 traditional, 전통적인 복장은 are sure to, 자, be sure to, sure 당연하다죠? 뭘 당연할 거야? catch your attention, 너의 집중을 끄는 건 당연할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죠? sounds great, 좋은데 are there, 자, 있니? 라고 하는 거죠. any other thing to do, 자, any other, 그럼 또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죠? 뭐 할? 할 또 다른 것이 있니? 라고 됐어요. you can also try on, 해볼 수 있어, 걸쳐볼 수 있어, 가드의 옷들을 and take pictures with them, 그들과 사진을 찍어볼 수 있어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뒤쪽으로 가시면은 왜 경복궁을 추천하냐 라고 했더니 거기에는 세러머니가 있는데 그게 수문장 교대식인데 그래서 의상도 입어보고 사진도 찍을 수 있어 라는 거죠. 뭐 여기서 나올 만한 거 있겠니? 내용 말고, 그죠? 이제 뭐 남산타워 가는 걸 하고 싶다 이렇게 나오면 그게 틀리겠죠, 그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자, 폴링. 자, 헬로. Hi, Minsu. This is Isabella. 라고 했죠. How have you been? 마찬가지입니다. How are you? 있어요. How are you?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있죠. 어땠니? 근데 이걸 현재 완료로 바꾼 게 How have you been? 입니다. 어떻게 지내왔니? 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죠? 자, oh, hi, Isabella. I'm good. 난 좋아요. How about you? 너는 좀 어때? I'm looking forward to your visit. Looking forward to,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닐걸? 그죠? 뭐뭐를 학수고대하다. Your visit. 너의 방문을 학수고대하고 있어. 됐죠? I want to visit Korea traditional village. 나는 여기 한국 전통 마을, 뭐 전주 같은 한옥 마을을 보고 말하는 거죠. 여기 가고 싶대. I saw, 난 봤어요. 몇 가지 전통적인 집들을 한국 드라마에서. 그래서 가고 싶은 이유가 뭐라고? 한국 드라마를 봤겠죠, 그죠? 드라마를 봤기 때문에 여기에 가고 싶은 거죠. They were very pretty. 아주 예뻤어. They가 가르친 건 당연히 traditional house들이죠, 그죠? 설마 코리안 드라마스라고 쓰진 않겠지? 자, 그래서 전통적인 집에 가고 싶은 건 드라마 봐서죠. Alright, 좋아. Do you have anything else? 자, do you have anything else 하면 또 다른 것 있니? 라고 됐죠. In mind, 마음에 또 다른 거 있니? That 나왔거든요. 이 that은 당연히 anything을 꾸며주는 거야. You want to do, 네가 하고 싶은 또 다른 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니?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영장 나오면 꽤나 빡빡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시 anything을 꾸며준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thing body라서 else가 뒤로 가요. 형용사가 뒤로 가면 else 다른이란 뜻이거든. 형용사가 뒤로 가. 그다음에 전사 플러스 명사도 나와. 그다음에 that으로 이렇게 꾸며주는 겁니다. 그죠? 좀 빡빡하죠, 그죠? 그다음에 I want to try. try ing 뭐 한번 해보다 시도하다 저거죠. 스킬 한번 타보고 싶어. 필리핀에서는 we never get snow. 우리는 저게 안 와. 눈이 안 와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거 어디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 필리핀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사벨라. 자, okay. I recommend 또 나왔다. 추천한다. 자,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알죠? recommend 주요 명제 동사 주장, 요구, 명령, 제안 동사 중에서 바로 recommend면은 추천하다죠, 그죠? 예. 뭐 제안하다로 봐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여기 you 다음에 should가 생략이 되어 있다는 거. 그죠? should 생략돼서 go만 써야 된다는 거. 뭐 여기 어차피 동사 원형으로 나와 있긴 한데 여기에 막 어이없게 went 같은 거 또는 will go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됐죠? 난 평창에 가는 걸 추천해. You can ski. 넌 스키를 탈 수도 있고 18년에 윈터 올림픽이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be held 열릴 것이다. there to 그죠? hold 쓰시면 안 돼요. hold는 개최하다야. 윈터 올림픽은 개최가 되는 녀석이죠, 그죠? 그래서 수동태로 꼭 쓰셔야 됩니다. wow, that sounds great. I can hardly 거의 못마지 않다. can hardly 거의 못마할 수 없다. wait 거의 기다릴 수 없다. to see 그것을 그 장소를 보기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이 말은 정말 하고 싶다. 이게 같은 게
I'm looking forward to ing 기억나요? 그죠? look forward to에서 to가 전치사라서 그 뒤에 ing 와야 된다는 거. 그죠? 나는 뭐뭐 하는 걸 학수고대하다. 요거랑 같은 뜻이죠.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사벨라는 필리핀 사람인데 코리아 드라마 때문에 전통 가옥을 방문하고 싶은데 또 다른 거 가고 싶니라고 그랬더니 스키 타러 가고 싶어 그랬더니 남자애가 평창을 추천한다. 그래서 올림픽이 열릴 거야. 그래서 아, 난 정말 가보고 싶어라고 해서 끝나는 거죠. 다음. 자, 좀 기네요. Do you want some 이거 자, 봅시다. 이건 쭉 긴 말이라서 꼭 한번 보십시다. 이거 거의 뭐 문제 나온다고 보셔도 돼요. Do you want to 원하니 some peaceful time? 그죠? 몇 가지 평화로운 시간을 원하니 away from 뭐뭐로부터 벗어나서 your busy life 너의 바쁜 삶을 벗어나서 peaceful한 시간을 원하니 그랬더니 temple stay program이라는 게 나왔네요. temple stay program을 give 주나 io 너에게 시간을 근데 어떤 시간 you need to find your true self 그죠? 근데 이게 time이 명사고 그 다음에 주동 이렇게 나왔거든. 이게 이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명주동 형태죠. 그죠? 그래서 네가 필요한 시간을 줄 거야. 그 다음에 to find your true self. 그래서 너의 진짜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돼요. 자, 이게 좀 어려운 게 만약에 여기 time 다음에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됐다고 치면은 이게 주어가 되고 이만큼이 동사가 되고 이게 목적어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해석이 이렇게 되겠죠. 너가 너의 진짜 자신을 찾는 것이 필요 있는 시간을 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거 조금 애매해요. 그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명주동으로 우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문장 끝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로 봐서 뭐뭐하기 위해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꼭 물어볼 거예요. 조심해요. And rest your mind. 그리고 너의 마음을 쉬게 할 이거는 요거랑 병렬 보시면 되고 The temple. 그 temple은 is located. 자, 조심합시다. 위치되어 있어요. 여기 deeply 쓰지 않도록 조심해요. deep in the dark. 그래서 deep in the dark 하면 어둠 속에 깊이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deeply는 이것도 아까 봤던 highly랑 비슷해요. 매우 정도로 해석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 아주 이런 뜻으로 해석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deep 쓴다는 거. located deep 조심할게요. 깊게라고 해석이 된다. 되기는 in the mountains. 사실 이것도 5형식이긴 해요. 뭐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여기까지 몰라도 되니까 우선 located 다음에 deep 나오는 거. deeply 안 된다. So you can enjoy. 넌 즐길 수 있어요. Beauty of nature. 자연의 아름다움을. 자, ing 나오고 쉼표 나왔으니까 당연히 분사구문이겠죠. listening 듣는 것. 들으면서 들을 때 들었기 때문에 the sounds of nature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로 보시면 되겠고 your body는 and soul은 will find peace. find peace. 그죠? 평화를 찾을 거야. also 또한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장점이 또 나오겠죠. 너는 경험할 수도 있어요. Korea's traditional Buddhist culture. 자, Buddhist, Buddhism이라 그러면 불교죠. 그래서 전통적인 불교 문화를 경험할 수가 있대. 자,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이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 자연 경관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삶을 치유할 수 있다랑 그 다음에 불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The schedule of the program. 자, 프로그램의 스케줄은 is as followed. 자, is as follows 하면 다음과 같다 라는 겁니다. 명작은 안 나오는데 그냥 이 느낌만 좀 아시면 돼요. 자, 이게 그래서 스케줄이 나오겠죠. 너는 일어날 거야. 5시에 미쳤나봐요. 그죠? and have some time. 몇 가지 시간을 가질 거래. for reflection. 이게 반성이에요. 반성. 이게 원래 반사란 뜻도 있죠. 그래서 자신을 반성하는 몇 가지 시간을 가지게. 아침 5시에 엄청 졸리겠죠. 그죠? after breakfast. 아침 먹고 108배 7시에 뒤져요. 108배 하면 진짜 허리 부서집니다. will be special experience. 그죠? 독특한 경험이 되겠죠. 그죠? 스님한테 욕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쉼표 위치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은 알고 있죠. 쉼표 대단되는 거 봤고요. will make 딱 보자마자 5형식 생각을 하셔야죠. make your body and mind를 stronger. 더욱더 강하게 해줄 거예요. 계속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욕을 잘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너의 몸과 마음을 더 강하게 해줄 거예요 라고 돼 있어요. 그 뒤에 또 스케줄 좀 볼게요. from A to B. A부터 B까지 란 뜻이죠. 10시부터 1시까지 즉 3시간 동안이라고 해도 맞아요. you will have a meditation. 자, meditation 이게 명상이에요. 여기 리플렉션은 반성이고 메디테이션은 명상이야. 좀 차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명상 시간을 간다 이러면 안 돼. 아침에는 반성 시간이야. 알겠죠? 반성 시간. 그 다음에 108배하고 그 다음 명상 시간. after lunch 이번엔 점심 먹고 몽크. 야, 우리 열심히 그 메이플 같은 데도 있죠? 아니 메이플 없구나. 디아블로 있죠. 몽크. 뭐라, 수도승 will give 너에게 줄 거야. lecture 강의해 줄 거야. 5시에 일어났는데 108배하고 몸도 피곤한데 강의해 준대. 개졸리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around 3 p.m. 자, 3시 무렵 제일 졸리죠. You will participate in. 자,
participate 하면 참가하다, in 어디 어디에 참가하다, tea ceremony 그죠? 여기 뭐 다도식이라고 해석이 되죠. until dinner. 자, until 3시부터 저녁 먹을 때까지 계속 다도하고 있대요. 무릎 꿇고 녹차 갈고 있대요. 미칠 것 같죠, 그죠? The program은 will be held. 자, be held 아까도 봤었어. 이번에 hold 안 나온다. be held야 다. 열린대요. On every weekend of July. 자, 요거 조심할게요. Every 다음엔 단서 오는 거 하나 받고, 그 다음에 7월에 매주 말마다 열리는 거야. 그죠? 2주에 한 번씩 이런 거 다 안 돼요. 매 주말마다 다 열리는 겁니다. 너는 sign up for 이만큼이 등록하다야. 넌 등록할 수 있어요. 더 프로그램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6월 1일부터 14일까지. 그죠? 이때 등록을 하면 7월 매 주말마다 가는 겁니다. Please don't miss, 놓치지 마. 이 chance를 어떤 chance? Find, 발견할. Who you truly are. 그죠? 자, 이게 동사니까 당연히 뒤는 명사절인데, 명사절인데 의문사로 시작한 명사절을 의주동이라고 하는 간접 우문문이라고 하죠, 그죠? 너가 진짜 누군지 발견할 찬스를 놓치지 마. And feel, 느낄 찬스를 놓치지 마. Spirit of Korea, 그죠? 한국의 혼을. 한국의 부디즘의 혼이죠, 그죠? 한국의 불교의 혼을 느낄 시간을 놓치지 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이거는 거의 나오겠죠, 그죠? 예, 우리 당연히 내용상 문제로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선 광고글이죠, 광고글. 광고글이라는 거 꼭 알아둡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뒤에 보시면 이제 이거 문제 있거든요. 꼭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내용 문제 꼭 보시고 순서는 글쎄 뭐 여기 스케줄 나오기 전에 다음과 같다. 요거만 들어갈 위치만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건 뭐 그렇게 딱히 없긴 한데 문법도 뭐 그냥 그래요. 뭐 여러분이 다 알만한 문법이고요.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